선관위의 음소제 그리고 감사원의 타이거의 정체는 뭘까요? 인사 담당자에게 전 사무차장이 전화를 걸어서 자기 딸을 소개했다라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송봉섭 선관위 사무차장, 2018년 충북 선관위 비다수인 채용 진행 과정에서 충북 선관위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딸을 직접 소개하고 추천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뭐 김수영 교수님, 요거 선관위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 아닙니까? 수사 의뢰하겠다고 어제 밝혔죠? 네, 그렇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이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데, 이 보통 이 비다수인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채가 아닌 말하자면 특채인 거거든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채용이 아닌 특정 어떤 스펙을 갖고 있거나 경력을 갖고 있거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을 때 공채는 좀 너무 번거롭기도 하니까 좀 더 주관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해서 수월하게 뽑게 만드는 게 특채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정말 괜찮고 저 사람 정말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네라고 해서 특채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취지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 딸을 전화해가지고 내 딸을 추천한다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현대판 음소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악용을 해버리면 그 뒤에 정말 그 자리에 가야 될 사람들이 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모두 다 공채로 바뀌어버리면 그 또한 사람을 채용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것이거든요. 좋은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 놔도 이렇게 악용을 해버리니, 그리고 이제 와서 뭐 그러한 특채 같은 것들을 없애겠다, 많은 경우 대부분 공채로 하겠다, 자기들은 이미 다 그러한 제도들을 혜택을 보고서 꼼수로 이렇게 자기 아들, 딸들 밀어넣고서 그 뒤에 정말 그 자리에 가야 될 사람들은 아예 그런 제도 자체를 없애버려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요. 사실 이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들 채용할 때 굉장히 보통은 까다롭고 신중하고 정말 투명하게 하려고 많이 애쓰거든요. 정말 예. 이렇게 허술한 경우는 처음 봤는데 이런 경우가 이건 말고도 이렇게 많았다니 도대체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지방의 그 선거관리위원회들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사람을 뽑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법리적으로 좀 한번 따져볼게요.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민 변호사님, 저 비다수인 채용은 열려놓고 공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추천에 의해서 채용을 하는 형태인데, 요게 이제 고위직 사무차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이제 그 채용 형식대로 자신의 딸을 추천해서 지금 논란인 건데, 네네. 형식은 추천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경력 채용을 한 건데, 네. 어떻게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는 있습니다. 예. 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법적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정작 자신의 자녀를 추천한 인사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덜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업무 담당자는 처벌되고 추천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업무 담당자는 그 추천을 일종의 압박으로 느끼고 무리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만, 자신의 자녀를 추천하는 인사는 추천 내지는 잘 봐달라는 취지의 발언에 불과하다고 항변할 경우 이는 형사처벌에 필요한 요건인 위계 내지는 위력으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채용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업무 담당자들은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많지만 외부 청탁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외부 청탁자는 범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난점이라 향후 제 개인적으로는 입법도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위계나 위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자로서 요구나 권유를 하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 구성 요건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선관위 고위직들은 지난달 규정대로 했을 뿐 특혜는 없었다라고 항변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다만 심사 과정에서 모든 과정이 규정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충남은 결심할 당시에는 공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충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위법한 사항이 확인이 되면은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의 딸은 방금 이분이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딸을 추천했다라는 분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됐고요. 선관위가 고위 간부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 송범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모 경남 선관위 가장,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위에선 자녀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선관위원장도 책임지고 물러나라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선관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사퇴하라는 압박이 있고 촉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산재에 있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정착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퇴는 하지 않으시겠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지금 마찬가지 입장 표명은 별도로 안 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비슷한 채용 의혹을 두고 1년 전 선관위 자체에 문제없다라고 덮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발견이 됐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뭘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관위가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공수처도 신뢰를 못하겠다라는 여론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원이 이를 지켜보던 감사원이 이른바 타이거 부대를 투입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직속 부대가 타이거파가 있다고요? 2019년 박원순 전 시장 공기업 정규직 전환 정책을 감사했던 타이거파, 감사관을 대거 투입할 예정이다. 왜 타이거일까? 트레이닝, 훈련, 인투이션, 직관, 로직, 논리, 에비던스, 증거, 리조닝, 추리. 그래서 타이거다. 살짝 조금 뭐랄까요? 유치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타이거다. 어쨌든 실력파 감사관들을 투입한다라는 겁니다. 감사원 보도자료. 중립성, 공정성의 핵심이 선관위 내에서 특혜 채용, 국민적 공부, 전현직 직원 전수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님. 확실히 네. 선관위의 자체 감사로 4명만 수사를 의뢰했는데 언론 보도에서는 11건 의심 사례도 있어요. 네. 선관위 자체적으로 뭘 하는 거를 못 믿을 것 같긴 해요. 아까 전에 관련자 발언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거 특혜 채용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적법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특혜입니까? 그러면 가마타고 비단 깔아주면 특혜입니까? 저 정도면 충분하게 특혜라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보실 것 같거든요. 근데 자체 조사가 계속 유야무야하고 제머리 못 깎는 방식으로 미뤄져 있다 보니까 제3기관에서 좀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당연히 이제 의식이 생기는 것이고요. 게다가 선관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 공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최후의 보루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꽃인 선거를 책임져야 되는 선관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공정 논란이 있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투표 자체에 대해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감도 훼손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타이거 부대가 얼만큼 일을 잘할지는 저는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저런 불공정 특혜 의혹이 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감사에 임하거나 나아가서 국정조사까지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